방금 배웠긴 한데 아니, 제가 잘 하지는 못해서 다이완도 관종 나자하오 로스 일전주 뭐더라? 네 이거랑 모아이먼 그거랑 잘 지내시나요? 꼬다 아 꼬다 하오마 네, 네. 저는 뭐 워낙 형 옛날부터 봐서 똑같더라고요 형이 다 그 군대를 전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으셔서 아 형 형은 똑같으시네요 그 형은 뭐 저에게 어 너는 정말 많이 컸다고 그냥 뭐 그런 네 편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 대화했어요 글쎄요 델루나에 간다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사실 델루나라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 젊다 보니까 가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 조금 예,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아직 델루나라는 공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사후세계를 믿는 편이라 그런 이렇게 한을 달래줄 수 있는 네,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제 내가 가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. 아 그냥 단순히 너무 그 배우분이 너무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대본을 보면서도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연기를 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기억에 남는 귀신들 중에 그 귀신분이 굉장히 또 슬픈 귀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웃음 참느라고 좀 고생하기도 하고 했었어가지고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귀신 그런 손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좀 대본을 읽으면서도 가장 궁금했던 점이었던 게 이 현대 이제 호텔 델루나가 이제 지문에 쓰여 있었던 이렇게 갑자기 달이 딱 뜨자마자 막 건물이 치고 올라간다 이 지문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궁금했고 이 호텔 델루나라는 이 공간 자체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델루나 건물이 막 올라가던 그 장면이 가장 많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1화는 저희가 촬영을 올해 한 3월 중순 정도부터 촬영을 시작했었는데 첫 촬영이 그 빨간 스포츠카를 자마라 씨랑 둘이 타고 호랑이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었어요. 근데 거기가 그 장소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봄에 벚꽃 축제로 유명한 동네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차가 신호에 걸린 거예요.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거기가 이제 워낙에 큰 도로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 지나가는 횡단보도였는데 다들 이제 그 커플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빨간색 스포츠카가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엔 다들 스포츠카를 보시다가 그 안에 이제 아이와 이런 친구가 타 있는 걸 보시고 굉장히 막 화들짝 놀라시던 그 일화가 예, 아주 신선했어요. 왜냐면 그때도 촬영 초반이어가지고 약간 좀 서먹서먹하기도 했었고 예, 촬영 굉장히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시기였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재밌더라고요. 네, 열심히 했었죠. 그때 약간 안드로이드 피규어 연인용 연애 피규어이다 보니까 몸 운동을 열심히 했었죠. 네. 부끄럽네요. 그때 그냥 지금 너무 열심히 운동했어요.